우와, 대단한 스킬이다. 저도 늘지만 퀸카도 스킬이 엄청 듭니다. 퀸카님과 오늘 맛있는 저의 진짜 제대로 된 식단 연어 덮밥입니다. 좀 졸리시죠 약간? 굉장히 근엄하신데 뭐 하실 말씀이라도? 초점이 나간 걸로 봐서 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약간 난항이 예상되죠 벌써? 이거 봐봐. 이거, 알았어. 자, 이거 먼저 먹어. 이게 바로 졸려. 안 되겠다. 이거 재우고 먹어야겠다. 맛있지 근데 생각보다. Yes. 포크로 이렇게 후리하게 뿌렸습니다. 아이고 뜨겁지? 다시 주워서. 이게 고급 스킬이에요. 주워가지고 다시 새거인 것처럼 먹이는 거. 아주 고급 스킬입니다. 그죠? 아우 싫어 싫어. 진짜 잘 먹던 닭고기인데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가 있지? 이거 먹어봐봐. 되게 재미난 게 손으로 좀 먹어요. 숟갈로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질렸다. 이번에 킹카님이랑 이제 제주도에 갔다는데 아주 아주 수월하게 식당밥 같이 먹으면서 따로 막 이유식을 안 싸가도 돼서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던 그런 진짜 이렇게 다 컸습니다 진짜. 우와 됐다. 자, 보셨죠? 순발력 아주 순발력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맛있게. 약간 요즘에 너무 매콤한 게 정말 끌리게 됐어요. 그래서 연어를 지금 사다가 샐러드 집에 있는 거에다가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연어 덮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카이스트 앞에서 참치마루라는 데서 진짜 냉동 참치 회덮밥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립습니다. 그때의 맛이. 그죠? 어허! You are so mean! You are so mean! 알았어. Okay, you are not mean. Okay, you're not me. 어이 졸려. 30분밖에 안 잤어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먹다가 잘 상이에요 지금. 뭐하니 무슨 상인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대통령은커녕 가다가 잘 상입니다 지금. 너무 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치즈로 영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한 입도 안 먹었죠? 응? 치즈를 여기다 붙여주고 손에다 손등에다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새로 재밌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서 치즈. 우와 대단한 스킬이다. 저도 늘지만 퀸카도 스킬이 엄청 듭니다. 왜냐 지금 봤어요? 밥을 날리고 치즈 위에 있던 것만 이제 남겨가지고 먹는 이 스킬. 감자 먹고 싶었구나. 아니네. 맛있쭈, 못배쭈, 킹받쭈, 치즈업쭈, 킹받쭈, 미안하쭈, 어쩔티비 저쩔티비 킹받쭈. 제대로 그냥 어퍼컷을 날렸네. 넣어달라고 입에? 알았어. 넣어달라는 거였어? 오늘따라 의전을 받아야 돼. 알았어. 어쩔티비 저쩔티비 어쩔티비 저쩔티비 키키티비 열받쭈 킹받쭈 어쩔 수 없쭈 미안하쭈 빨리 밥 줄게 쭈. 을림이 옆에 계십니다. 제가 이날의 난이도를 좀 보시려면 고추장을 몇 번 더 추가하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고추장을 얼마나 넣어서 먹는지 그것이 바로 힘든가 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잘 먹는다. 자, 맛있어. 진짜 초고추장은 너무 행복해.
분 같으면 손으로 받아먹는데 되게 졸린가 봐요, 진짜. 졸리면 진짜 힘들어. 와, 맞아. 여기 피자. 먹어, 먹어. 잘했다. 어? 치즈도 줄게. 지금 잠들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프랑스 유가 그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아직 주문 안 했네. 거기 보면 약간 아기가 혼자 지금 집어서 먹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만. 그래. 자, 치즈가 없다는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치즈 있어, 여기 이렇게 봐. 쥐. 치즈, 그렇지. 치즈 먹었어요. 같은 닭고기인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제가 준 닭고기는 뱉고, 자기가 집은 닭고기는 먹고. 이게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상은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 엄마 말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요. 아, 이렇게. 좋은 말만 쓸게요. 좋은 말만. 조금 더 줄까, 치즈? 치즈 더 줘? 저희도 약간 치즈 먹는 양으로는 프랑스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졸리지? 봐봐. 지난번 이성아 타임 때 배웠, 그치? 이성아 타임 때 배웠죠? 이렇게 고개 흔들면 직방인데. 아이고 치즈. 치즈? 그렇지. 엄마. 응용까지 합니다. 이제 우정이 깊어질수록 이제 서로를 닮아가는 거가 어쩔 수 피할 수 없죠. 치즈.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이거는 부싯돌 테크닉이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부싯돌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싯돌 테크닉. 자, 이게 부싯돌 비비듯이 이렇게 비비면 우리의 우정에도 불이 납니다. 잘 먹었어!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뼈에 붙은 걸로 닭고기를 추천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맘마